아, 네네, 그쵸. 제가 좀 가깝죠.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나 그냥 궁금해가지고요. 아, 제가 가까워야 몰입이 잘 돼서 가까이 세팅을 합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다른 사람에 비해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2라운드 때그 KT 1군 정글러로 콜업된 기도원 김민성이라고 하고요. 승리 소감은 2대0으로 이기긴 해서 기분은 좋지만,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남아서 다음 경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근데 솔직히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고, 있었는데 그냥 최대한 즐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콜업 소식 들었을 땐 솔직하게 딱 와닿진 않아서 별다른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, 아, 올게 왔구나 하고 즐길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것까진 몰랐는데 그래도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한다 만족스럽진 않았어서 10점 만점이면 한 그래도 이겼으니까 4점? 3, 4점 정도. 4점으로 하겠습니다. 그 캐니언 선수가 쓰시는 거 보고 그냥 강 나온 것 같아서 해보긴 했는데 좀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또 기용을 하려면. 일단 그 다섯 명다 죽이고 끝날 각 보여서 약간 안도하는 느낌도 있었고 동시에 팀원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긴장되는 건 긴장의 그 농도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. 그냥 똑같이 긴장되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1군은 그 많은 관심이 쏠리니까 살짝 부담은 더 있었는데 뭐 별다른 차이는 못 느낀 것 같아요. 딱히 그냥 CL에서 하던 대로 한것 같습니다. 그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오프라인이면은 또 그거는 한번 해봐야 알것 같아서 그거 내는데 온라인이라 좀 편하게 한것 같아요. 스타일은 그냥 제가 제걸 약간 공격적이게 제 스타일대로 만들고 싶고 그 그냥 프로로서의 롤모델은 타자인데 LCK는 없어요.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리핀 때 같은 팀에 있었었는데 같이 옆에서 지내면서 이 사람이 제가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고 만약에 그 베테랑 정도가 됐을 때이 사람만큼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선한 영향력과 그 프로 의식을 갖출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롤모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공격적인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격적인 게 아니고 물론 짤릴 때도 가끔 있긴 한데 스크림 도중에 그래도 근거를 찾고 그 근거에 기반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, 빈급 같은 걸좀 날카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근데, 맛부터 보고 싶은 건다 해보고 싶고, 그냥, 맛보다기보다 그냥 저 자신을 좀더 갈고 닦고 싶은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다 만나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, 딱히 막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. 일단, 그거는, 제 개인적인 플레이는 아쉬웠고, 어떤 점이 아쉬웠냐면, 그냥 그 정글링 캠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두판다 있었어서 정글 캠프 차이가 났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게 아쉬웠고 그 LCK 꿈에 그리던 LCK의 모습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아마 POG 아닐까요? POG하고 그냥 첫 모습부터 잘하는 건데 쉽진 않네요. 그리고 저한테 그 친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급격히 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고루고루 다 친한데, 아무래도 바로 옆자리인 탑미드? 우현이 형이랑 도라뇨? 분위기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고, 그냥 그 공기 차이가 있어서, 그러니까, 1군이 좀더 넓어서, 그냥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. 그 느낌상으로. 제 개인적인 목표는 성장에 초점이 있어서, 2라운드를 뛰면서 제가 좀더 견고해지고, 단단해지고, 더 날카로운 정글러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팀 목표는 일단 우승이겠죠. LCK 첫 데뷔전 오늘 2대0으로 이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력이었어서 더 열심히 형들이랑 준비해서 다음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